무슨 일이세요? 아침에 너한테 그런 모습 보이고 부끄럽다 다니야. 말씀드렸잖아요. 저한테 그런 말 하실 이유 없다고요. 그래. 널 만나는 동안 힘들게만 한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니? 그래도 시간 지나면 너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믿었는데. 너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다고 했지? 네, 맞아요. 다냐. 내가 너 포기할게. 그러니까 이제 너도 더 이상 나한테 부담 가지지 마. 힘들겠지만 나도 이제 너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미안하다. 너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약속 지켜주지도 못하고 너 만나는 동안 마음고생만 시켜서. 그럼 나 가볼게. 어디 갔다 와요? 잠시 바람 좀 쐬고 왔어요. 네. 어머니 드린다고 감자전 좀 했는데 먹을래요? 생각 없어요. 저 들어가 볼게요. 동탁이는 어제 어디서 잔거래? 애미 너한테 말 안 해? 아, 저 세라 씨 집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뭐? 세라 씨 집에요? 아니 그럼 동탁이가 세라 씨 집에서 자고 왔다는 거야? 네, 둘이 술 마시다가 그렇게 된 모양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 놔두고 거기서 자면 어떻게 해? 그것도 아가씨 혼자 사는 집에서. 저, 동탁이가 술이 많이 취해서 잠드는 바람에 세라 씨도 어쩔 수 없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왜 오빠가 세라 씨 집에서 술을 마신 거야? 설마 강단이랑 헤어지더니 바로 세라 씨랑 사귀기로 한 거야? 반갑습니다. 오빠, 어제 세라 씨 집에서 잤다며? 아니, 어쩌다 거기서 자게 된 거야? 혹시 둘이 사귀기라도 하는 거냐? 저 올라가 볼게요. 대박 사건. 어쨌거나 세라 씨랑 잘 되면 좋은 거 아니야, 엄마?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바라던 건데. 천아, 강다니 씨한테 이제 마음 접은 거예요? 그런가 보네요. 강다니 씨하고 헤어지자마자 딴 여자하고 밤을 보낸 걸 보니. 근데 강다니 씨도 그 사실 알아요? 미안한데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진짜 대박이지 않아요, 윤재 씨? 어떻게 오빠가 세라 씨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근데 원래 세라 씨랑 천함이 그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어요? 아, 그런 건 아닌데요. 세라 씨가 오빠를 많이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엄마랑 내가 세라 씨랑 이어지려고 했던 거잖아요. 어쨌거나 잘 됐죠 뭐. 강다니 같은 애보다야 세라 씨가 백배천배는 더 나으니까. 이제야 알토니가 빠진 것 같네요. 윤재 씨도 잘 된 것 같죠? 설마 이렇게까지 됐는데 강다니가 회사를 다닐 일은 없잖아요. 네. 윤재 씨가 회사에서 강다니 얼굴 안 본다 생각하니까 기분 날아갈 것 같아요.
다들 출근 전이야? 네. 그제 설 본부장이 세라 씨 집에서 잤다면서. 너도 알고 있었어? 네, 알고 있었어요. 그럼 혹시 세라 씨 때문에 두 사람 헤어진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 이미 설 본부장님과 헤어졌으니 그 일에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너랑 헤어지자마자 세라 씨랑 두 사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어차피 너랑 설 본부장 잘 될 수 없었으니까 차라리 잘 됐다 생각하고 마음 추슬러. 괜한 상처받지 말고. 전 괜찮으니까 그만 가보세요. 다니야. 좋은 아침. 어머니. 사무실 추웠네. 아, 본부장님. 아침부터 사무실에는 어쩐 일이십니까? 뭐 시키실 일이라도 있으세요? 아니에요. 다들 수고해요. 네, 김 사장님. 봉주로 주가는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 오늘도 주가 하락하는 시점에 맞춰 조금 더 매수해 주세요. 네, 수고하세요. 오디고추장 매출 실적표입니다. 어. 방송 수량을 맞추기 힘들어서 지금보다 매출을 올리지 못한 상황인 거지? 네. 아무래도 수제로 만들다 보니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장미리의 설비시설을 갖추는 수밖에 없는데. 회사에서 오디고추장에 대한 기대가 큰데 더 이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게 많이 아쉽네. 설비시설 착공 과정을 좀 앞당겼으면 좋겠어. 그 부분은 진행사항 알아보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래. 그럼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다니 씨. 세라 씨 왔어요. 앉아요. 네. 강다니 씨랑 많이 어색해지셨나 봐요. 하기야, 본부장님이 저희 집에서 계신 모습을 봤으니 아무리 헤어졌다 해도 강다니 씨도 충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전 왜 보자고 하신 거예요? 세라 씨, 지금부터 내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줘요. 네, 말씀하세요. 세라 씨 집에서 잔 그날 나 솔직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하지만 변명 같으니 더 이상 말 안 할게요. 단지 궁금한 건 내가 강단 씨하고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세라 씨한테 마음을 줄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왜 나에 대한 마음을 접지 못하냐는 거예요. 본부장님은 누굴 좋아할 때 그 마음이 접고 싶다고 마음대로 접어줘요? 본부장님은 나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언젠간 본부장님이 나 좋아하게 만들 거니까. 그러니 제발 나 밀어내지만 말아주세요. 아니, 세라 씨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이래요? 세라 씨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얼마든지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게요. 나도 내 마음 돌릴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어요. 그렇지만 본부장님이니까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솔직히 저 지금 자존심 무지 상해요. 그러니 더 이상 저한테 마음 접으란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그럼 가볼게요. 네. 어, 세라 씨.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온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리 앉아요. 네. 어, 그래. 동탁이랑은 얘기 좀 해봤어요? 네. 근데 본부장님은 그날 일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은 눈치신 것 같아요. 인정하고 싶지 않다니요? 아니, 그럼 그런 적이 없다고 잡아뗀단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닌데 아직 저한테 마음을 주긴 힘드신가 봐요. 솔직히 저 여자로서 자존심 너무 상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동탁이로선 민망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동탁이 그렇게 무책임한이 아니니까 조금만 더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요. 근데 사라 씨 부모님이 이제 선보라는 얘기는 안 하세요? 아, 네. 저번에 제가 혼자 좋아하는 사람 있다고 말씀드렸을 때 많이 속상해하셨는데 이젠 제 결정을 믿고 지지해 주신대요. 어머, 정말요? 저희 부모님은 저 믿어주시는 편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문제는 본부장님이죠. 저한테 저렇게 마음을 못 여시니. 동탁인, 내가 어떻게든 구슬려 볼 테니까 걱정 말아요. 그보다 사라 씨가 우리 동탁이를 이렇게 좋아해 주니 내가 참 고맙네요. 내가 이 고마움 꼭 잊지 않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요. 알았죠? 네. 네. 어, 최 이사님 오셨어요. 네. 어, 세라 씨, 오랜만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어, 세라 씨랑은 얘기 끝났어요. 세라 씨,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네, 그럼 전 이만 나가볼게요. 네.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아, 최 이사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요. 최근에 어떤 중국인 투자자가 우리 회사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거 들으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인지 궁금하네요. 혹시 그 투자자에 대해서 아시는 거 있으세요? 글쎄요, 저도 처음 듣는 이름이더라고요. 그래요? 뭐 고문부장도 잘 모른다고 하던데 아무래도 중국 지사에 대한 기대치 때문에 생긴 투자인 듯 싶습니다. 뭐 우리야 잘된 일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무튼 주식 관련 추세는 최 회사님이 잘 좀 주시해 주세요. 예, 잘하겠습니다. 아 참, 근데 설 사장님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아, 네. 저번 부부동반 모임 때도 사장님 혼자 오셨던데 아무리 기능을 하셨어도 그런 모임이 있을 땐 같이 참석을 하시면 좋을 듯 해서요. 사장님이 요새 농사 짓느라 바쁘셔서요. 아, 그래도 가끔 식구들 얼굴 보러는 올라오실 거 아닙니까? 저번 모임에서 다들 부부끼리 있는데 사장님만 덩그러니 혼자 계시길래 마음이 안 좋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저 그럼 나가보겠습니다. 그래요, 가보세요. 그 여자한테 읍소까지 했으니 그 애한테 얘기를 잘 했겠지. 그럼 선생님은 제가 다시 그 사람한테 돌아가길 바라시는 겁니까? 이런 말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은 솔직히 지금 내 마음은 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 마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다고요. 아저씨는 괜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애미야. 아, 네. 부르셨어요, 어머니? 애미야. 만수 왜 이렇게 안 오냐? 학기 마칠 시간 다 됐는데. 어머니. 아이고, 내가 그렇게 마치면 제깍제깍 집으로 오라고 일렀건만. 안 되겠다. 내가 가서 데려와야지. 아유, 잠깐만요, 어머니. 여기 잠시만 계셔보세요. 저기, 제가 얼른 학교 가서 만수 씨 데려올게요. 너 혼자 갔다 오려고? 그럼요. 혼자 가도 되는데 뭐하러 어머니까지 가세요. 저기, 제가 빨리 다녀올 테니까 여기 꼼짝 말고 계세요. 아셨죠? 선생님, 여긴 어쩐 일이세요? 저기, 너무 죄송한데요. 저희 집에 좀 가주시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계속 아저씨를 찾아서요. 아니, 난 또 뭐라고. 아, 그 얘기를 뭘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 알았어요.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만수 아니야. 아, 어디 갔다 이제 왔어? 죄송해요, 어머니. 저 많이 기다리셨어요? 그럼.
언제 오리나 목 빼고 기다렸지. 아무튼 잘 왔어. 앉아, 앉아. 응? 아, 예. 애미야, 너 그럼 섰지 말고 가서 어제 한 감자전 좀 내오고 저기 식혜도 좀 내와. 우리 만수 식혜 좋아하잖아. 아, 네. 아이고, 만수야. 만수야. 아니, 근데 왜 얼굴이 그렇게 수척해 보여? 무슨 고민이라도 있는 거야? 아니에요, 고민은요. 아이고, 애들 가르치기 힘들어 그런가 보다. 응? 아이고, 안 되겠다. 내가 내일 당장 읍내 나가서 보약 한 대 지워야겠어. 아이고, 그래. 이것 좀 먹어봐라. 응? 애미가 아주 감자전을 맛있게 부쳤더라. 응? 아, 예. 아, 어머니 같이 좀 쓰세요. 아니야, 아니야. 난 너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애니 뭐하냐? 네 서방님 감자전 하나 먹여주지 않고. 아, 어머니. 아니에요. 그냥 제가 먹어도 돼요. 얘가 이렇게 부칠 맛이 없다니까. 예, 남자가 일하고 들어오면 술상도 봐놓고 안주도 손수 좀 먹여줘. 그럼 좀 좋아. 아, 얼른 한 잔 먹여주라니까. 자. 어머니가 이렇게 원하시는데 그냥 한 점만 주세요. 맛있다. 맛있네요, 어머니. 그래, 그래. 부부끼리 이렇게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얼마나 보기 좋아.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대건 누시오? 아, 저 이 마을 이장입니다. 사모님, 잠시 나 좀 봐. 아니, 사모님, 아, 지금 저 사람하고 뭐 하는 거야? 요즘 어머니가 아저씨를 만수 씨라고 생각하세요. 시도 때도 없이 아저씨를 찾으셔서 잠시 오신 것뿐이에요. 아, 사모님만은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버젓이 와이프가 있는 남자를 집으로 들이면 어떡해? 그런 거 아니에요, 이장님. 아니, 사모님만은 저 양반 와이프한테 물벼락까지 맞아놓고 아, 저 사람하고 엮이고 싶어? 저 알고 보면 저 어르신 핑계로 아, 사모님하고 오라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이장님, 무슨 말씀 그렇게 하세요? 그런 후에 받기 싫으면은 사모 엄마가 행동을 똑바로 하든가. 아무튼 자꾸 이런 식으로 저 사람하고 엮이다가 크게 한번 될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알았어? 에이. 아, 저 선생님 못지 저거 좀 마시는 것 같나 어떻노? 아직은 불편하겠죠. 동서랑 공주랑 같은 방에서 부대끼는 게 어디 쉽겠어요? 그건 그렇지. 근데 공주 엄마는 선생님하고 좀 어떻더노? 동서는 싫어도 그냥 참고 지내는 것 같은데 공주가 문제예요. 대놓고 선생님을 싫어하니 내가 볼 때마다 민망해 죽겠네요. 맞아요. 밥 먹을 때도 맛있는 반찬은 큰 숙모 앞으로 다 놓고 작은 숙모는 먹지도 못하게 하더라고요. 아이고, 참말로 큰일이네. 아들 설득시킬 수도 없고. 이거 어찌해야 되노? 뭐 공주도 지 엄마 보내고 나면 뭐 계속 그러게 하겠어요. 지 눈앞에 있는 사람한테 정 붙이고 살겠죠. 제가 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아이고, 이거 아닙니다. 들어가서 그냥. 아니, 저도 야채 정리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좀 도와드릴게요. 아유, 됐어요. 임산부는 태교나 열심히 하세요. 그게 우리 도와주는 거니까. 네,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아유, 가만히 있으려니 눈치 보여서 쩔어나 보네. 괜찮은데. 저 왔어요. 공주 씨는요? 집에 계신다. 근데 이 손에 들고 온 그건 뭐고? 아, 이거 전기통닭구이에요. 식구들 거 다 사왔으니까 좀 드세요. 아유, 뭐 우리 거까지. 저 얼른 들어가서 작은 동서나 좀 먹여요. 아까도 식사 제대로 못하더라고요. 예, 저 그럼 들어가 볼게요. 네. 아유, 저 공주 씨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아, 왔어요. 형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냥 제가 운동삼아 하는 거예요. 다들 장사하느라 바쁘신데 이런 거라도 도와야죠. 아유, 저
그 내가 할게요. 이리 나와요. 어, 괜찮아요. 거의 다 했어요. 어, 왜 이래요, 경자 씨? 누가 보면 어쩌라고요? 아, 누가 좀 보면 어때요? 고마워요, 공주 씨. 여기서 지내는 거 쉽지 않을 텐데 내색 않고 잘 있어줘서. 뭐 그런 말을 해요. 숙수가 아빠랑 엄마랑 행복하게 살자. 아우 이제 그만해요. 아빠 여기서 뭐해? 그게 공주야, 우리 간식은 나중에 먹자. 내가 못 살아. 아, 어떡해요. 아, 정말. 아빠는 선생님만 좋아하고 아빠 미워. 그러지 마, 공주야. 맞잖아. 아빠는 엄마를 한 번도 안아준 적 없으면서 왜 선생님만 안아줘? 옛날엔 아빠하고 엄마도 그랬어. 어쨌든 지금은 엄마 안 안아주잖아. 아빠는 나하고 엄마보다 선생님을 더 좋아하나 봐. 나 선생님 너무 미워. 같이 자는 것도 싫어. 선생님 집에 가버렸으면 좋겠어. 공주는 어디 갔어요? 방에요. 내가 공주한테 가볼게요. 아니에요. 제가 가볼게요. 공주야, 화 많이 났어? 나 선생님 싫어.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말고 우리 집에 나가. 괴롭히긴. 선생님은 공주랑 공주 엄마랑 잘 지내고 싶어. 그러니까 공주도 선생님한테 마음 열어주면 안 될까? 응? 이거 놔. 공주야. 공주, 너 선생님한테 왜 그래? 아빠도 미워. 아빠 선생님만 좋아하고. 그런 말이 어딨어. 아빠가 우리 공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선생님 우리 집에서 나가라 그래. 공주, 너 대체 왜 그래? 안 되겠다. 공주 아빠랑 얘기 좀 하자. 싫어. 이거 놔. 경자 씨 왜 그래요? 공주가 싫대잖아. 이거 놓고 얘기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고? 공주가 와 이러는. 공주가 선생님한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공주야, 그러면 안 돼. 선생님 우리 집에서 같이 살기로 하셨는데 잘 지내야지. 나 선생님이랑 같이 살기 싫단 말이야. 선생님 때문에 우리 엄마 슬퍼하는 거 싫단 말이야. 자, 공주야, 엄마랑 나가자. 어? 공주야, 그 놀이터에 갔다 올게요. 아, 제가 정말 왜 저래. 선생님 많이 당황하셨죠? 죄송합니다. 괜히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험한 꼴만 보시네요.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네. 부르셨어요? 어, 왔어요. 앉아요. 저한테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다름이 아니라 동탁이랑 헤어졌는데도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게 이상해서요. 강다니 씨는 설본부장 보기 껄끄럽지 않아요? 매일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고역일 것 같은데 이제 강다니 씨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 않겠어요? 그럼 지금 저한테 사표를 쓰라는 말씀이세요? 그래요. 강다니 씨가 더 회사를 다녀봤자 앞으로 속상한 일만 있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강다니 씨, 혹시 동탁이 이사라 씨하고 깊은 관계라는 거 알고 있어요? 동탁이가 강다니 씨 있고 이제 세라 씨랑 잘해보려는 모양이에요. 뭐 가까이서 그런 모습 지켜봐봤자 강다니 씨만 마음 아프지 않겠어요?
어쨌든 회사 그만두는 거 진지하게 고민해봐요. 이게 다 강다니 씨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그럼 그만 나가봐요. 무슨 일이야? 강다니 씨 여기 왔다 간 거 맞죠? 엄마가 또 부르셨어요? 그래. 회사 그만두라고 했어. 너랑 헤어졌는데 더 이상 회사 다닐 필요가 있겠어? 아니, 강다니 씨가 저하고 만나려고 회사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저하고 헤어진 거랑 회사 다니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너는 제 회사에서 얼굴 보는 게 괜찮은가 보지? 아니, 아직도 미련이 남아서 회사에 남겨두려는 거야? 저도 공과사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강다니 씨 그냥 일하게 놔두세요. 그래? 그럼 강다니 씨 회사에 남겨두는 대신 넌 네 행동에 책임져. 너 세라 씨한테 그날 밤일 기억 안 난다고 했다던데 어떻게 그렇게 비겁한 말을 할 수가 있어? 너 지금 세라 씨가 너한테 얼마나 실망을 하고 힘들어하는 줄 알아? 너 설마 하룻밤을 같이 보내놓고 무책임하게 세라 씨 모른 척 하려는 건 아니겠지? 네가 직접 세라 씨한테 연락해서 달래줘. 엄마, 내가 사랑하지도 않은 사람이랑 잘 되길 원하세요? 사랑이란 감정은 함께 지내다 보면 얼마든지 생길 수 있는 거야. 내가 장담하는데 너 이대로 이 세라 씨 놓치면 평생 후회하게 될 거야. 엄마! 네가 여자를 몰라서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너같이 발뺌하는 거 무척 화나는 상황이야. 세라 씨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면 자존심 다 버리고 저렇게 참고 있겠어. 나 같음 가만히 안 놔뒀어. 엄마가 너한테 실망하지 않게 해줘. 그리고 앞으로 너 강다니한테 미련 떠는 모습 또 보이면 이젠 가차없이 잘라버릴 테니까 네가 알아서 처신해. 강다니 씨가 처남하고 이세라 씨 관계 다 알고 상처받은 것 같던데 설마 강다니 씨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다시 돌아갈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내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매제는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처남 정말 의외긴 하네요. 아니 어떻게 강다니 씨랑 헤어지자마자 그것도 이세라 씨랑 그럴 수가 있는지. 어떤 시기든 매제는 내가 강다니 씨랑 헤어지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좀 놀라서요. 다른 사람이 생겼어도 적어도 헤어진 사람에 대한 최선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요. 매제는 강다니 씨랑 헤어질 때 그런 예의 지켰어요? 내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아는데. 강다니 씨가 걱정되나 본데 자꾸 이럴수록 매제에 대한 의심만 증폭되니까 그만해요. 아, 오해 말아요. 강다니 씨 지금 부하 직원으로서 보기에도 딱할 정도라 말한 거니까. 아무튼 이왕 이렇게 된 거 이세라 씨랑 한번 잘해봐요. 나도 응원할게요. 그럼. 네, 지금 바로 시민실에 가서 확인할게요. 네. 저 팀장님, 저 시민실에 가야 하는데 일 보고 거기서 바로 퇴근하겠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어요. 네. 아, 다현 씨 미안한데 이 방송 자막 자료 이 PD한테 좀 갖다주고 퇴근할래? 네, 그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두고 봐. 설동타 어떻게든 당신이 날 사랑하게 만들 테니까. 이제 마음 정해 좀 됐어? 근데 너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생각이야? 회사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자.
본부장님이랑 다시 잘해볼 생각도 아니면서 왜 남아있는 건지 모르겠네. 이렇게까지 됐는데 회사 다니는 것도 웃긴 거 아니야? 네, 본부장님. 무슨 일이세요? 네, 시간 괜찮아요. 알았어요. 지금 갈게요. 그럼 난 본부장님 보자고 하셔서 가볼게. 네. 본부장님, 저 왔어요. 세라 씨, 앉아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그날 밤 일로 나 때문에 상처받았다면 미안해요. 내가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질게요. 본부장님.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아직 강다니 씨 못 잊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세라 씨 사랑할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 당장 날 사랑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언젠간 본부장님이 내 진심 알아줄 거라고 생각해요. 퇴근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같이 나가요. 네, 그래요. 본부장님, 우리 어디서 저녁 먹고 들어갈까요? 네가 그런 거 맞지? 나 아빠랑 말 안 해! 공주야! 3월 엄마가 유부남하고 바람났다고 소문이 쫙 퍼졌어. 3월이 때문에 왜 사랑하는 사람을 포기해요? 3월이가 본부장님이랑 잘 되겠어요? 너 그 가짜 신분으로 본부장님이랑 얼마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이제 네 정체 밝혀야 되지 않아?